자, 오늘은 이 줄갱이 장아찌를 할 거예요. 줄갱이가 우리 농장이가 이렇게 있네요. 엄청 강 그늘에 있어갖고 또 거기가 세비가 많아갖고 세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지금 삶는 거예요. 이게 장아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삶아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밥 삶아야 돼요. 이게 부드러울 때 한 거, 여기가 부드러운 거, 뻣뻣한 거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것만 했을 때하고 또 뻣뻣했을 때하고 또 장아찌 잡는 방법이 또 달라요. 자, 이제 푹 삶았어요. 아주 푹 삶았거든요. 푹 삶았으면 부드럽게 푹 삶았어요. 살짝 데치면 안 돼요. 이거는 부드러운 거는 살짝 데치면 돼. 이거는 아주 나이가 먹었어요. 애들이 밥을 크게요. 적당해서, 잎이 적당해서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찬물에다가 찬물에다 이거 넣어서 해줄 거예요. 깨끗이 쳐놓은 걸 삶았으니까 이제 이걸 반건조를 시킬 거예요. 반건조 시키는데 이걸 탈수기에다 탈수를 시킬 거예요. 음식 할 때는 음식만 탈수할 수 있는 탈수기가 있어야 돼요. 자, 탈수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거 약간 시들시들 꼬들꼬들 말려서 써야 되니까 오늘은 햇볕 좋으니까 햇볕에다 바로 말려야 되겠어요. 건조기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햇볕에다 넣어. 자, 이렇게 삶아서 휘쳐서 탈수를 해서 이렇게 두 시간쯤 되니까 이렇게 딱 됐네요. 곱게 이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한 입씩 해서 이렇게 하면 이쁘겠죠. 이렇게 한 입씩 다 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유질이에요.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통에다가 그때 드실 때 딱 해서 펴서 드셔도 되고요.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 만드는 거는 이제 요게 다소 매실 발효액이에요. 2리터네요. 2리터인데 한번 해볼까요? 2리터 1리터 넣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끓여놓은 물이에요. 끓여놓은 물이고
이건 뭐냐면 그 흑마늘 마늘을 코끼리 마늘을 누가 많이 주셔서 흑마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200ml 하나. 자, 이건 맛이 어쩌냐고요? 짜고 흑맛은 달고 그래요. 이거 흑마늘을 이거 저 만들어 놓은 거 또 우리 유튜브에 있어요. 두 개를 넣었어요. 200ml 두 개 넣었어요. 네, 여기다가 아, 풋고추 있죠? 매운 거. 매운 청양고추 같은 걸 넣으면 또 이렇게 자극해서, 입맛을 자극해서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위에 염증이 생겨요. 음식은 맵게, 맵고 짜지 않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우리가 위장병도 치료가 돼요. 여기서 일염식도염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코끼리 흑마늘이랑 넣어서 코끼리 흑마늘을 만들어서 소금하고 간장 같은 거 이렇게 저어놨다 쓰시면 좋아요. 짜지짜게 하셔야 돼요. 맛있어요. 물은 제가 아까 부른 거는 우리 먹는 물에 우리 팔팔 여러 가지 넣어서 보리, 밀, 수수, 갤명자, 돼지감자 넣어서 이렇게 끓여놓은 거예요. 거기를 그걸 넣었거든요. 간을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싱겁네요. 이거를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컵으로, 종이컵으로 세 개 넣었어요. 세 개. 감식초로는 안 넣을 거예요. 안 넣고 한번 할 거예요. 이게 물이 들어가고 발효액이 들어가면 이게 또 발효가 돼서 약간 새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돼요. 지금부터 발효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부숴줘야 돼요.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이 속에는 간이 덜 들었지만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꼭 눌러 놓으셔야 돼요. 뭐를 누르든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장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꼭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꼭 눌러줄게.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국물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자, 보셨죠? 참 쉽죠? 이걸 따다가, 이파리를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하룻밤 담가 놨다가, 그 다음날 삶아요. 푹 삶아서, 탈수기에다 짜서, 잠깐 한 햇볕이 오늘 좋아서 2시간 말렸어요. 말려서 시들시들 조금 시들시들 말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해서 송송 썰어서 그냥 고추장에다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아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 구독, 좋아요, 제 힘이 됩니다. 네, 건강한 삶을 사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봐요.